안녕하십니까, 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동네는 여기가 이제 중구 동인동입니다. 길 건너편 아파트가 삼덕 청아람 아파트예요. 저 삼덕 청아람 앞에 보면 이렇게 아파트 상가가 형성되어 있고, 바로 뒤쪽 편이 경북대학교 병원입니다. 지금 앞쪽에 쭉 보면 뭐 약국도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가 주 상권이에요. 현재 이 주 상권을 가지고 오늘 보러 온 건물은 여기 좌측편부터 이 골목으로 쭉 나가시면 중구청 가는 방향인데, 현재 이쪽이 이제 재개발 지역으로 지금 묶여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재개발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 동네 분위기를 먼저 한번 보려고 나왔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 투자 목적이시라든지 재개발 뭐 목적을 보고 투자하실 분들은 이렇게 임장을 나와 보실 텐데, 오늘 제가 영상으로 한번 남겨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뭐 맨몸으로 나온 게 아니고요, 물건도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물건은 물건이고 이 목적이 또 뭐 토지 뭐 보상받고 뭐 시세 차익 보실 분도 계시기 때문에 목적은 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요 밑에도 지금 실거래가가 하나 뜨긴 떴는데, 이쪽 골목길에도 최근에 거래가 많이 됐습니다. 거래가 이 사실 뭐 이 골목길 안에 이 실거래가 뜰 게 없거든요. 이게 뭐 시행사라든지 이쪽에서 먼저 매입을 잡아놓지 않는 이상 이 주변에 단기간 안에 실거래 가격이라든지 거래된 내역이 이만큼 많이 뜰 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 전부 골목골목이고 단층 건물들입니다. 사실 이 동네가 뭐 정비가 필요한 동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집 사러 나오면서, 요즘 건물 보러 나오면서 사실 이런 골목골목을 찾으시는 분 많이 없습니다. 이쪽 골목을 돈 주고 산다고 해도 누가 뭐 700만원 800만원씩 주고 사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거래가 됐다는 겁니다. 그 뜻은 제가 볼 때는 여기 분명 뭐가 있다 싶어서 일단은 한번 나와봤고요. 골목이 깊어서 저는 다시 저 영상을 그 메인 도로 쪽으로 그렇게 나가 보겠습니다. 지금 요즘 나왔는데 요 안쪽에 저기 한 우측편 쪽에 건물도 평당한 600만원 정도 가까이 거래가 됐고요. 지금 여기 바로 옆집 여기도 한 400만원 정도에, 요거는 거래된 지가 좀 됐네요. 이거는 실거래 실거주일 수도 있겠다. 근데 주변 보면 뭐 어떤 곳 저 안쪽은 평당 900만원에 찍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400, 500 정도, 많게는 600만원 정도 이 골목 안쪽으로 실거래가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이 범위가 꽤 많이 커요. 옆에 보면 여기가 이제 삼정 아파트인데, 삼정 그리코 아파트인데, 이 한동 이 아파트 크기 이 동네가 한 3배 정도 됩니다. 3배 정도 되는 범위에 전부가 재개발 지역으로 일단은 묶여져 있는 그런 위치예요. 지금 제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기준으로 오른쪽 동네, 제가 뒤쪽이 영상을 시작했던 위치이고요. 영상을 기준으로 오른쪽 동네, 그리고 11시 방향 이쪽 동네가 전부 다 한 섹터로 묶여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건물은 이런 골목에 있는 건물들이 아니고요, 도로변에 있는 건물입니다. 도로변에 상가로 되어 있는 단층 상가 건물이고요. 아마 이쪽이 주변이 개발이 안 되더라도 뭐 고만고만 세 받으시면서 그런 목적으로 사실 분들, 그분들도 눈여겨보셔도 될 만한 물건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건물은 지금 저기 좌측 앞쪽이 제가 시작했는 방향이고, 이쪽 우측이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건물 방향입니다. 이 도로변으로 나가면 35m 도로입니다. 바로 중구청 건너편 위치에 있는 동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도로변으로 나가서 제가 건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 도로변에 나왔습니다. 이거 35m 도로변이고요. 이쪽으로 쭉 올라가시면 이제 신천동 뭐 범어동 가는 그런 고 길목입니다. 뭐 길 건너편에 보면 여기 중구청도 길 건너편에 있고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건물은 바로 이 도로변
위치해 있고, 여기 보면 바로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여기 버스 정류장 바로 뒤편에 위치한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 현재 이제 프랜차이즈 치킨집이 하나 들어가 있고 샐러드집 하나 들어가 있는데, 요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배달 전문점으로 두 집 다 배달 전문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뭐 여기가 대구 뭐 그 중심지이기 때문에 주변에 뭐 배달도 뭐 장사도 잘 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오늘은 뭐 장사 잘 되는 목적으로 보러 온 게 아니라 뭐 수익도 수익이고 투자로도 볼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건물을 보러 나왔기 때문에, 주변에 보면 바로 중구청 바로 앞이고요. 오늘 건물 요 앞에 요 도로변까지 쭉 해서 제가 영상을 시작했던 그 위치까지 모두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그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112제곱미터, 건물 130제곱미터. 대지는 9평수 환산시 64평이고요. 건물은 39평입니다. 건축 연도 2018년 4월 6일날 건축을 했고요. 현재 매매가 22억에 나와 있는 건물입니다. 현재 대출은 4억 7천 쓰고 있고요. 보증금은 4,500만원, 현재 인수가격은 16억 8,500만원, 월 수익 185만원에 이자 제외하고 40만원 남는 건물입니다. 대출 부분이야 뭐 추가 대출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건물은 단층 상가입니다. 단층 상가는 뭐 관리할 것도 크게 없고, 사실 뭐 이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기 때문에 여기가 뭐 빈점포로 남아있을 그런 걱정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임대료도 굉장히 저렴하게 받고 있어요. 임대료도 칸당 90만원씩 이렇게 받고 계신데, 뭐 충분히 다음 뭐 세를 놓더라도 임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변은 정말 다 낡은 건물이지만 이 건물은 2018년도에 지은 주변에서는 가장 신축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비교했을 때 금액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요. 가격적인가에 무조건 절충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부분으로 제가 주인분하고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한번 문의를 주시고요. 뭐 주변에 뭐 재개발할 곳, 뭐 투자할 곳 없나 하시는 분들 좀 덜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 건물의 수익은 많이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툭 던져 놓을 만한 그런 물건인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 한번 보시고요.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